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죠. 영화 음악도 클래식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이분은 확실히 클래식 음악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작곡가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친구랑 제가 대화하나요? 상당하네요. 네.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야죠. 그거 하려고 왔는데. 괜찮아야죠. 그죠? 작곡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또무 콘서트 더 시네마인 클래식 2부 프로그램 편곡을 맡은 윤현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를 졸업했고요. 지금 클튜브라는 채널에서 편곡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뮤지컬 작곡이나 아니면 다른 작품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편곡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정말 제 개인 취향입니다. 제가 할리우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 음악들을 많이 편곡하고 하는 이유도 그 음악들이 저한테 가장 잘 맞고 그 음악을 해석하기가 편안하니까 편곡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물론 쉽다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전하게 되고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영화 음악도 클래식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건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죠. 영화 음악도 클래식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무조건 제가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클래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부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클래식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뭔가 명작 혹은 명곡으로 인정받아오는 그 세월이 있어야 사실 클래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서의 영화음악은 사실은 현대의 문물이고 현대의 문화지만 지금 이 영화음악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면 한 100년 후 혹은 200년 후에는 이 음악도 충분히 클래식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음악들이 클래식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충분히 클래식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곡들이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모가 더 시네마인 클래식 공연을 참여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부에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튜디오의 두 곡, 만재배달부키키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 목마, 그리고 디즈니의 겨울왕국 2 애니메이션 세 곡으로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로는 스타워즈와 해리포터 그리고 어벤져스 메들리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을 편곡해서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규모 퀸텟이나 쿼르텟 앙상블 편성으로 많이 편곡을 진행하고 연주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정말 대규모 편성의 연주 기회가 와서 저도 굉장히 설레고요. 히사이시조가 굉장히 뛰어난 일본의 작곡가고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정말 상징적인 곡들을 배출해낸 정말 최고의 작곡가죠. 근데 이 이상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이론적으로 이 작곡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지금으로선 많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크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머지않은 미래에 누군가가 190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에 동양의 클래식 작곡가가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제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뛰어난 작곡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가장 좋아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왕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앞부분에 어린 엘사와 안나한테, 엘사와 안나의 부모님이 옛날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 장면. 그래서 저는 곡도 오리스 파운드를 제일 좋아하고요. 장면으로서도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Where the north wind meets the sea. 그 부분이 메들리 편곡하시는데 영향이 있었나요? 네, 분명히 있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편곡하고 연주하면서 그 오리스 파운드 부분을 줄이자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너무 길다부터 시작해서 지루하다 나왔는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 취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어떻게 썼냐면, 오리스 파운드를 인트로에
넣어놨습니다. 인트로에 넣어놓고 제가 느꼈던 영화에서의 오리지 파운드 장면은 정말 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지의 곳을 정말 상상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의 큰 메들리를 시작하는 역할에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서 길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제 개인 취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란 실베스트리와 브라이언 타일러의 곡을 편곡한 이유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마블의 영화들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이기 때문이에요. 알란 실베스트리와 브라이언 타일러가 대부분의 음악을 작곡했을 겁니다. 알란 실베스트리는 처음 어벤져스가 나올 때 어벤져스의 메인 테마를 작곡한 작곡가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영웅들마다 개별적인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말 메인 타이틀이 조금씩 조금씩 편곡돼서지만 계속 그게 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란 실베스트리는 MCU를 논할 때 빼앗을 수 없는 작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브라이언 타일러는 아이언맨 작곡가로도 유명한데 브라이언 타일러의 테마도 계속 편곡되어서 혹은 뭐 파편으로 잘라져서 계속 어느 음악에도 계속 들어가죠. MCU 유니버스에서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마블에서는 여러 편의 영화가 있지만 그걸 하나 유니버스로 묶어놓고 세계관 정립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 세계관에 대한 세계관 자체의 테마인 거예요. 뭐 다른 영화가 나오고 내용이 좀 달라진다 한들 그 세계관 안에 있는 메인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인 테마를 알란 실베스트리와 브라이언 타일러의 곡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상당하다. 그래서 마블의 곡들을 편곡하거나 마블의 곡을 연주할 때 그 두 작곡가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타악기 쓰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금관악기를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음향 밸런스를 조절하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청보 보고 뭐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너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회가 생기면 계속 악보를 찾아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메인 타이틀 헤드위그 테마인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의 음악들 중에서 제일 상징적이고요. 해리포터의 시작할 때 그 분위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음악만 떼놓고 봐도 명곡이겠지만 이게 해리포터의 앞부분, 해리포터의 오프닝과 맞물렸을 때 저는 이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워즈라는 작품이 제 개인적으로는 2부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저한테 굉장히 제일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고요. 저한테는 지금도 해리포터랑 어벤져스랑 뭐랑 다 비교해도 저는 스타워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메인 타이틀이 쭉 나오면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크레딧 쭉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머나먼 미래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저한테는 항상 굉장히 인상 깊게 뇌리에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곡 작곡가가 존 윌리엄스인데 개인적으로 존 윌리엄스의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 쓰는 편곡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미시적인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 윌리엄스 악보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정말 베꼈다 그래야죠. 사실은 존 윌리엄스 정도 되는 작곡가의 스킬은 사실 베꼈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작곡가입니다. 저는 이분은 확실히 클래식 음악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음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곡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장르 말고 다른 장르는 잘 못하는 작곡가가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작곡가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 말고 잘 못하는데 반면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난 내가 이걸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존 윌리엄스는 충분히 클래식컬한 음악 아니면 정말 컨템포리한 현대 음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 와중에 본인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생긴 작곡가
때문에 충분히 이 작곡가는 클래식 음악 작곡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악보들을 보면은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스코어만 보고도 충분히 라이브 연주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시네마에 붙어야 되는 영화 음악들은 사실은 제 1차 목표가 라이브 연주가 아니라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의 화면을 보조해주는 사운드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라이브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존 윌리엄스 음악은 대부분 라이브로 다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연주자 친화적이고 라이브 친화적이고 클래식한 작곡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에서 편곡된 영화 음악의 강산 포인트를 관객분들께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에 편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록곡들을 메들리로 하나의 곡으로 엮는데 좀 집중을 했고요. 하나의 곡으로 엮는다 하면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없이 다른 곡들이 쭉 하나의 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들리는 거에 저는 좀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감상하시는 관객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10분 정도 되는 길이 동안 쭉 하나의 곡처럼 감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저한테 제일 큰 목표였고요. 사실 그게 메들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일 즐겨하는 편곡 방식이기도 하고 일단 거기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게 영화 음악을 제대로 전공하거나 깊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공연에 참여하면서 제일 부탁드리고 싶고 또 원하는 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알아가시고 소개받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가 사람들한테 소개되어지고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이 기회에 제가 몰랐던 음악들을 또 새로 알아가고 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복한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은 오는 4월 23일에 롯데콘서트홀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좋은 연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